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마스터 마지막 심경 테스트를 함께할 지원자를 찾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아닌 존재들. 그들로 인해 망가져버린 삶. 살기 위해, 작은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 많은 지원자들이 더 마스터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물하고자 나선 오랜 경험과 뛰어난 영적 능력의 마스터들. 순화당 마스터, 대신궁 마스터, 꽃대신당 마스터, 눈꽃마녀 마스터. 일단은 영검해야 되겠죠. 일단은 신의 영검은 기본이고, 일단 인성도 볼 거고요. 저는 또 그 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볼 거예요. 신이냐 신이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는 이제 신적인 부분 말고 또 이제 이렇게 조상의 바람, 또 이제 빙의 이런 거를 정확히 짚어줘서 신에서 누가 오셨고 누가 진작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건 신병 테스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인생의 풍파 속에 던져진 사람들. 더욱이 이유가 뭔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답을 알 수 없다면 인생은 절망뿐인 고통일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채 더 마스터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4월 중반부터 어느 순간부터 몸살 걸린 것처럼 몸이 갑자기 아파왔어요. 너무 심하게 계속 아프더라고요. 안 낫고. 저는 그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주일 내내 병... 조금 먹는 애가 아닌데 먹고 반을 남겨서 버리고 집에 가면 속상해서 울고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울고 그냥 눈물이 나오고 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해가 뜨고 나서 잠들고 2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러다 결국 퇴사를 했어요. 몸이 심하게 아파서. 본인이 조금 남다른 내가 조금 신의 기운을 좀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예요? 촉이 조금 남이랑 다르고 환청은 가끔씩 들렸었어요. 환청? 네, 환청이라면 어떤 식으로 환청? 할머니 목소리로 너가 자꾸 이상한 데 돌아다니니까 막 이상한 게 이렇게 감겨 온다고 막 귀에다 대고. 그러면요, 본인네 집에 네. 이 신병으로 죄송해요 좀 미쳐서 가신 분이 계세요. 신을 받지 못하고. 어? 네. 누구예요? 어머니가 6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엄마가, 친엄마가 6년 그 6년 엄마가 신 얼마나 병이 많았죠? 6년 됐대요. 6년? 그래요.
맞아, 그러면은 이지 씨 본인이 여기 나오신 거는 이제 내가 신의 길을 갈 건지 안 할 건지 확장을 받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쪽 길이 맞다 하시면 가실 마음은 있으세요? 네. 확실히 하고 싶어요. 주위 분들은 또 허락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또 부모님이랑도 떨어져 살고 그쵸. 있어요. 네. 만약에 무당이 된다면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저 같은 분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선생님들이 우리 나이도 어린 한여지 씨 한번 신명 올려봐 주시지.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했던 지원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한 테스트가 시작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가지 친간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느껴보세요. 우리 불쌍한 예지를 신의 길을 가시려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프지 않게 도와주려고 오신 건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가야 한대요. 무당길을. 그래요.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진정 좀 하세요. 잘하셨어. 얼마. 제작기를 가야 된다고 스스로의 말문을 경험을 했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그냥 약간 어리둥절하고 지금은 마음을 비워서 저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가지고 저는 우리 예지 양이 엄마가 가시고 나서 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엄마의 그리움도 있다 여러 가지로 봐요. 근데 신의 기운은 분명하게 있어요. 없지는 않아. 단 신의 기운만 있다고 해서 무당이 될 수는 없어. 오늘 2차 테스트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기회를 줘볼 테니까 누가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명확하게 2차 테스트에서 실력을 발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한예지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반갑습니다. 저는 22살 고영선이라고 합니다. 한복을 또 고르는 꿈이랑 제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기 한두 달 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원래 그 무당이셨었는데 이제 퇴송굿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한날은 제가 친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셨었어요. 저도 모르게 잠결에 그냥 너네 아빠 7시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8시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가 7시 넘어서 일어나셨다고. 또 한날은 또 친구랑 또 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막 교통사고 같은 게 계속 머릿속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네 삼촌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냐라고 말하니까 또 거기서 맞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신을 받고 안 받고 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겪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또 요즘에는 이번 연도 들어서는 잠을 너무 못 자서 지금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거든요. 영선 씨가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네. 내가 이거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게 본인 마음에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지요.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본인이 이거라는 거를 본인이 눈으로 후회되고 안 되고는 후차 문제고 내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왜 일어나는지 네. 그 원인을 알고. 본인이 좀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불안증처럼 한 곳에 있지를 못하죠. 네. 그걸 역마라고 그러거든. 본인은 역마가 너무 강해서 한 곳에 못 있기 때문에 신이다 아니다 신을 내리더라도
사실 이건 문제가 되는 인성을 갖고 있다고 본인한테. 네. 그런데 내리기만 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진중하게 간절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지금 고영선 씨야.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퀘션마크가 나는 붙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여러 종류의 무구를 지원자 앞에 내려놓는 수나당 마스터. 이거를 그래서 이 부채 중에 어떤 거를 잡고 싶은지 잡고 싶은 거가 있으면 잡고 잡고 싶지 않으면 안 잡고 본인 마음이야. 한번 해봐. 느껴봐봐. 느껴서 어느 시선으로 내 마음이 가는지 잡아보세요. 자, 잡았어. 잡았어. 조금 내려서 그 부채를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에서 왜 이걸 잡게 됐어요? 본인이. 이게 제일 눈에 띄었어. 네? 이게 제일 눈에 띄었어. 눈에 띄었어요. 조상출력으로 오신 누군가, 돌아가신 분 중에 네. 누군가 느껴지면 그분이고 네. 한번 이렇게 받아봐요. 다 신명줄로 오셨다면, 고시부리로 신명줄이 오시면 어느 이렇게 자손한테 누가 부채방울을 들어야 되게 하는지 그분이 누군지. 자, 누가 부채방울을 주셨는지. 누가 부채방울을 주셨는지. 흔들고 싶으면 흔들고. 자, 울고 싶으면 울어. 뭐가 이렇게 마음이 고통을 주는지. 어떤 여자, 분이. 여자. 여자. 여자인데 고시부리야, 외갓집이야. 누가 외가, 우리 외가. 외가. 외가의 어떤 할머니. 그때로 올라가 봐봐. 자, 그분이 왜 이렇게 자손한테 고통을 주는지. 왜 이렇게 풍파를 주고 꿈으로 이렇게 다 뭔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지. 자, 우대 할머니로 가자. 할머니. 몇 대 할머니? 3대 할머니. 3대 할머니가. 3대 할머니가 살아서 이제 우리 여기는. 살았으니까. 자, 3대 할머니가 지금 부채방울을 들어서 지금 당장 부채방울 들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자, 지금은 좀 눌러놓고 하던 공부하고. 그 생활을 해서 지금은 아니야. 할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할머니는 지금 아닌 것.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어떻게 도닥거려 가시고 애가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이제 알았대.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안정을 하셔서 이제 자손이 시가 되고 때가 될 때까지 할머니는 알아야 돼. 그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고영선 씨, 네. 지금 우리 수나다운 선생님한테 잠깐 네. 테스트를 받아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뭔가 안에서 아니라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는 강한 확신 같은 게 생겨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의 줄기력은 분명히 있어요. 성수는 있으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익지 않은 사과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리성 인격장애를 나중에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인격이 되긴 했는데 그게 과연 왜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게 괜찮은 게 지금 괜찮은 건지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해리현상에는 최고 기록은 200명이 넘는 보고가 있고 네. 적어도 한 명 이상을 해리현상이라고 해. 그러면은 상담을 받으실 때 네. 본인은 몇 명이라고 받으셨나요? 저는 30명이요. 근데 뚜렷한 성격을 가진 건 처음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상담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인격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 하나로 신병 테스트에 지금 그곳에 당신이 서 있는 게 놀랍습니다. 아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 이유를 얘기해 봐요. 네, 그렇게 해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살겠구나 느낌. 네,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해리 되기 전에는 그런 느낌 되게 잘 맞았었어요. 근데 해리가 되고 나서 없어졌어요. 지극히 정상 같아. 지극히 정상 같아요? 그럼 눈빛 보면 알겠어. 근데 이제 좀 심리적인 거는 있겠지만 근데 특별하게 뭐 신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상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이야. 그냥 깨끗해. 그냥 일반인이에요. 현우 씨는 그냥 일반인으로 열심히 그냥 내 생활 잡고 살아갔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동떨어진 것 같아. 동떨어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서 불안에 후유증이 조금씩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심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떨어진 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네. 축하드려요. 안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사실은 이제 장사하려고 뭘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선생님께서 말문이 터져서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 그랬는데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귀신도 보인다는 막 그런 소리도 하고 둘째하고 막내 아들이 많이 그래요. 본인네는요. 네. 어느 분이 단지를 부셨던 걸로 보여져요. 저기 대감기도 하면서 단지인가? 그렇죠. 뭔가 어,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 단지 어땠어요? 그 단지는 어떻게 그 단지 어땠냐고. 제가 없앴어요? 본인 네. 스스로가 미쳤구나. 아니요, 저희 남 전 남편이 그냥 부셔. 아니 그러니까 아무 네. 아무런 방법 없이 네네네네. 그냥 쓰레기처럼 버린 거 아니야? 네네. 깨버린 맞아. 거 아니야? 쉽게 말했어. 그러니까 네. 산소탈 나오고 상문 나오고 조상 너울이 있는데 눈의 안광이 아주 빛나십니다.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예사롭지 범상치 않은 네. 눈빛을 갖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테스트 해주시면 어때요? 네. 지원자가 겪는 어려움에 답을 찾고자 부채방울을 쥐어주는 꽃대신당 마스터. 의식이 시작되자 지원자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친가야 외가야? 아, 외가요, 외가. 외가. 외가에 몇 대에서 아, 우신 거야, 이렇게? 아, 어? 3대라고. 아, 말고 내어주고 했는데. 지구진이 세서. 그러면 어떡해요? 할머니 말씀을 해보셔. 오늘 여기 선생 기자들이 있으니까 네. 오늘 우리 금순 씨를 어떻게 무당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분 한 분만 오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는 어느 우리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는 성관에서 어떤 할아버지야? 뭐로 오실 거야? 대감님요, 대감님. 대감님.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대감이면은 몇 부리에서 오시는 거예요? 몇 대에서? 사대라고 그러는데 사자만 보여요. 사자가 할아버지가 성관으로 어떻게 호명을 짓고 앉으실 거예요? 그 연금만 딱 뽑으세요. 그럼 인정해 줄게. 응?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솔직하네.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네. 제가 볼 때는 신의 기운은 강하고 지난해 무척이나 본인이 외면을 했던 거야.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벌전도 있어요. 금순 씨, 조상도 지금 얘기하자면 조상형의 왕래도 있어요. 2차 테스트에서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차 테스트. 김금순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이 길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까지 39 됐어요. 지금은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게 더 마음이 걸리고 진짜 신명 있다면 여기서 학담 받고 싶고 저 앞길 갔으면 좋겠어요.
5년 전에 내리굿을 받으셨어요? 네, 처음으로요. 그 떴다방처럼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빚은 빚대로 안고 가정은 가정대로 다 파탄되고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살 바에 다시 한번 잡자 했는데 그게 제 맘대로 안 됐어요. 제 자신도 모르고 제 몸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몸도 더 안 좋아지고. 현미 씨 그 5년 전에 모셨던 성수님들은 네. 신당이 지금 집에 있나요? 아니요, 그 당시는 없었어요. 없었고 저기 두 번째는 황해도 선생님한테 했는데 황해도 선생님한테는 신당을 꾸몄어요. 꾸미다가 이게 빚이 돼가지고 월세방도 못 냈어요. 그래서 쫓겨났고 작년에는 애들 데리고 진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구걸했어요. 당신의 아픈 가슴이 충분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예.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네. 5년 전에 네. 신명님을 뵙고 나서 네. 지금까지 네. 말문을 제대로 텄나요? 아니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논산에서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그 후에 조금씩 조금씩 말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도무지 누가 어떤 분이 알려주신지.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인은 남신이 앞을 서 있어요. 여신보다는 네. 그분이 정확히 앉으셔야 되고. 네. 네. 첫 단추를 잘못 꼈죠. 우리 호현미 씨가 네. 응? 첫 단추를 잘못 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에 지금 자신감도 사실 모셔놓고는 있지만 많이 잃다 보니까 내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신이라는 거는 내가 가면서 많이 깨달아 가는 거지 한꺼번에 신을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숨고 싶어요. 응? 숨고 싶어요. 본인이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현미 씨가 제대로 선생님들한테 가리를 잘 잡아서 오늘 영적인 걸 잘 뽑아내시면 그렇죠. 혜택이 될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 들어선 길에서 아픈 상처가 많았던 호현미 지원자. 나오죠. 방울. 모구를 들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호현미 씨. 마음속에 있는 감정 성수들 눈 뜨시고 기대 아니다. 감옥 내려주시고. 어느 분이 눈물을 흘리시나요? 아팠던 사람 같은데 이거는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이거 어떡하면 좋노 그러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는 누가 어디서 공부하고 온 애기야? 누구야? 몰라요. 아, 뛰어놀고 싶고. 뛰고 싶죠? 네. 우리 저 꽃샘 징 한번 쳐서. 다리가 묶여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뛰었으면 어느 분이 뛰었는지 얘기를 하셔야지. 말을 네. 하셔야지. 말을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옥황상제 할아버지. 자신이 옥황상제라는 존재. 무슨 옥황상제야. 이러니까 제자가 말문도 제대로 못 듣고서는 바보 짓하고 앉아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옥황상제가 뭐 아무 때나 내려? 말 같은 소리를. 누군지 얘기해야 선생님이 도와주고 길 열어주고 하는 건데 여기 앞에 조상님들 너무 많이 들어섰어. 어? 정신 차려봐. 자, 눈 떠, 눈 떠. 나 토할 것 같아요. 거봐, 토하지. 자, 선생님 눈 봐봐. 손가락 따라가. 하나, 둘, 셋. 눈 감아. 자, 여기 있는 것 애기들. 애기들 먼저 대답해. 애기! 너 혼나. 야단 안 칠게. 원하는 거 해줄게. 애기야. 응? 일로 와봐, 애기. 거기 언제부터 있었어? 무서워?
착하게 해줄게. 선생님 착해. 싫어요. 나 안 가요. 내가 나가란 말 안 했잖아. 나 안 갈 거예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있어도 되니까. 좋게 얘기할 때 대답해. 아이, 나 싫어요. 나 불에 들어가기 싫고 다 싫어요. 아, 불에 안 보내. 선생님이 너 좋은 데 보낼 거야.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여기 벌써 이 신, 너 이 신맥, 오리지널 신맥하고 어? 허맥이랑 귀맥이랑 다 뛰고 있으니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지. 나 여기 엄마한테 계속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럼 이제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하고 갈 거예요. 할머니하고? 네. 아니 할머니 나와 보세요. 자,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일로 와봐. 아 어디로? 제자가 누군지 알아봐 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알아봤잖아요 제가. 내가 알아봤으면, 이 사람이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아. 근데 내는 몰라. 이게 돼가지고 몰라. 정신도 멀지도 않고. 할머니가 이북 사투리가 살짝 섞이잖아. 그죠? 나는 싫어. 할머니가 조상인지 아니면 윗대에 도 닦아서 명패 제대로 들고 내려오신 할머니인지. 나 많이 빌고 또 빌었어. 많이 빌었어. 진짜 많이 빌었어. 내 자식, 내 손자들 다 잘 되라고 빌었는데. 그러면 어디 친가 외가? 어디 어느 쪽에서 오셨는지 알림을 줘야 우리 이 애기가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겠어. 자, 정신 차리고 목소리 들어봐. 딱 소리에 정신 차린다. 눈 떠. 자, 어떤 상태인지 느꼈죠? 네. 일단은 착석하고 여기 서 계셔요. 여기는 또 치매 할머니도 계신 것 같고 본인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 이 할머니 들어와서 저 할머니 왔다가 그래서 저는요 후현미 씨가 좀 잘 되셔가지고 좀 굿단까지 가서 허주 벗기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1차, 네. 2차, 3차로 내림을 받을 때에 이제 그 신의 성수에 따라서 그가 자기의 색깔에 따라서 무늬를 맞춰버렸어. 그래서 안 들어와야 될 신명까지도 불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도 내가 까먹어. 이게 신을 받았다고 해서 인연법을 제대로 못 만났다고 봐요. 선생하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거를 다 버리셔야 돼. 네. 선생님들과 운원을 해서 차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네. 호현미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꿈을 많이 꾸거든요. 꿈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사회생활을 좀 많이 못해서 좀 많이 집에서 잠만 잤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많이 꾸고 항상 아파가지고 병원 인쇄를 많이 졌거든요. 어디가 제일 아팠어요? 아, 제가 우울증 치료도 받았어요. 그쵸?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머리가 막 한 번에 이렇게 빠지니까 막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뭐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떠오른다거나 맞춘다거나 이런 경험은 있으세요? 아, 제가 꿈을 꾸면 그 누가 제 얘기를 하는 걸 알아요. 막상 그 당사자한테 그런 말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 혼자 알고 있는 거죠. 신의 풍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자,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나요? 호랑이가 막 되게 많이 나와요. 물이 흐르고 뭐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막 이래서. 네, 그리고 애기도 막 나오고. 본인 친정 엄마가 엄마 동기 중에서 이렇게 본인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내림 받은 분이 있으세요? 있죠. 외가요. 누구예요? 사촌 언니요. 그러니까 저희 큰이모의 따님. 이종사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 길을 가게 된다면 하실 마음은 있으세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좀 그런데 전 죽으러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맨날 집에서 누워있으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어요. 어디 지씨예요? 저기 충주 지씨요. 긴장 많이 풀어야 돼. 네. 그리고 주눅 들지 말고 본인은 신이 많아.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요.
카메라 쪽 좀 봐. 몸 안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휴관을 시작하는 대신궁 마스터.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좀처럼 의식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긴장을 푸셔야 돼. 지금 본인이 너무 긴장을 했어. 어렵게 용기를 낸 지원자가 제대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마스터들. 마음을 모아 그녀 몸 안의 존재를 확인해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걱정이 너무 많다. 걱정이. 네. 생각이 너무 많아. 네. 아버지 자가 자꾸 왕래를 네. 하니까. 아니. 그분을 어떻게 해보면 이거 신이 선신이 나올 것 같거든. 객사하신 남자 조상이 이제 넘나들고. 그분이 자꾸 압력을 쓰더라고. 앞을 가리고 두는데. 사과서 먹었어.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야. 마음에서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맞아. 누가 와도 감지를 안 하는 거야. 이 차를 또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야 돼요. 지수유연 씨. 네. 간절하십니까? 네. 근데, 진심이세요? 네. 전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좀 이 자리가 어렵고 그리고 너무 떨리고. 간절한 만큼 이 차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떨지 마시고 네. 느낌 살려서 네. 2차에서 다시 봅시다. 아, 예. 아무 반응 없던 지원자를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에서 우리도 살아온 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외롭게 하고 고립이 되게 하고 신이 있어. 신이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4살인가? 처음 귀신을 한번 봤었고요. 그 후에 초등학교 때부터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렸는데 소리가 좀,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것보단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예지몽 같은 걸 최근에 이렇게 꿔가지고 정말 똑같이 들어맞으니까 땡. 이게 기관지 절개 수술한 거야? 뭐? 아, 오늘 암수술하고 오늘 퇴원했어요. 네, 갑상선아. 네, 이런 식으로 몸도 좀 한 4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하나씩 터져서 아프고 그다음에 목이 많이 여기 목 뒤에가 항상 무거운데 병원 가면은 아무렇지가 않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판명을 받아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가실 거예요? 네. 왜요? 너무 안 좋은 일도 많고 몸도 아프고 이게 정말 이것 때문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너무 동떨어지고 조금 몸으로 수해 올해 운으로 봤을 때나 작년 운으로 봤을 때 본인이 칼을 댈 수야 그리고 몸에 좀 티를 났을 뿐이지 건강을 잃어서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 뭐 내 몸에 자꾸 칼이 들어오면 조상한테 밥을 주면 그것도 때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아르마를 해서 하는데 분명히 뇌출혈로 가셨을 거야. 피질환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닦아주면 되는 일이고 신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무당 안 된 거에 축하드립니다. 일반 인사세요.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엄청 많이 아팠거든요. 깨질 듯이 많이 아팠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좀 예민해, 그러니까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예민해서 이제 좀 약간 그런 기운 같은 거 기운이 같은 거라면은 약간 뭐 본인이 꿈을 꾸고 가위에 눌린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좀 무섭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말문을 튼 건 아니죠? 네,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점을 보러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제 몸에 뭐 귀신이 있고 뭐 있고 근데 신줄도 내려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불우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긴 시간 풀어내는 지원자. 말은 끊어서 미안한데 네. 수연 씨는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 여기에 들어선 목적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신의 기운이 있어서 신이냐 아니냐인데 당신은 살고 싶은 거야. 요점이 다르죠? 저는 뚜렷한 직업을 갖고 싶어요. 거봐, 네. 내 말이 맞지. 넌 여기에 정말 간절해서 신 때문에 이 자리에 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 신이다. 신은 아니에요. 응. 분명히. 단지 너희 조상에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살기하고 전쟁통에 총을 맞고 가신 분이 있어요. 청춘으로 객사기가 있으니까 그 또 영가 조상령을 부르면 머리 아픈 거는 약을 안 먹어도 낫게 돼요. 그러면 병꽃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건 이제 진옥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천도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조상이 지금 보인내는 지금 안 좋게 가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닦아서 좋은 데를 보내야 본인이 힘들지가 않아. 또 우리 수연 씨는 지금 직업을 잡고 계시잖아요. 조금 손으로 만지는 직업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재주를 좀 편하게 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천포에서 온 49살 배성이라고 합니다. 11살 때부터 이제 좀 제가 이런 줄이라는 소리는 듣고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 최근에 와서 이제 한 2, 3년 전서부터 이제 뭐가 보인다든가 들린다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해져갖고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방송 출연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점집을 좀 갔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열 군데 갔는데 열 군데 다 나보고 당장 신 안 받으면은 너 죽는다. 안 그러면 우리 딸이 지금 6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네가 당장 신을 안 받으면 네가 딸내미가 10살 안에 무당해야 된다. 그 소리에 제가 사실은 많이 놀라고. 들린다고 하셨고 보인다고 네. 하셨어요. 네.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시나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 뭐 용이 뭐 입에서 불 붙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그 할머니 같은 그 몰아지게 꽃가슬 예, 하얀 꽃가슬 할머니가 보이고 그러면 사람 봤을 때 예. 어떤 예감이라든가 어떤 느낌이 오나요? 예 어떻게 뭐 맞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난 너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옛날에 사고가 좀 크게 났겠네 이런 소리 하면 어 네가 어떻게 아냐고 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느낌을 예. 한번 당신의 영검이 어느 정도인지 딱 누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다? 아프게 보이시는데 저요? 예. 어디가? 이 위쪽이나 위쪽 이쪽으로 네.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위로 이제 소화기관이 좋지는 않아요 오. 아프지는 않지만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좀 성격이 좀 보기에는 되게 강하게 보이시는데 정말 부드럽고 예, 친근감 있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보고 상대방의 숨겨진 성격도 정확히 읽는다. 왜냐면 저는 배성희 씨가 신의 주력이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화당 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한번 이런 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 몇 년 전에 몇 년 전부터 쉽게 말해서 허송 세월을 사는 거지. 아무것도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 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신령님, 이게 다 신령님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분이 본인이 친근감이 들고 마음이 땡기는지 그 꽃갈 분 할머니가 그러면 이 할머니가 본인에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분이 제자를 만들어주려고 도력을 주려고 오셨는지 아니면 조상 주력을 잡고 한 풀고 원 풀어달라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순화당 마스터의 축원에 집중하는 배성희 지원자. 잠시 후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곤 온몸으로 반응하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지원자. 자, 일어서 봐요. 다리에 힘이 풀리죠? 다리에 힘이 풀려. 너무 내가 내 몸을 돌보지를 않았어. 밥도 안 먹고 술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엇을 봤나요? 뭐가 느껴지던가요? 뛰면서 엄마가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묻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자손이 부채 방울을 들어서 살기를 바라세요. 조상의 공을 닦아서 길을 닦아서 조상의 기운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말을 해봐. 가야 된다고? 어떤 길을, 뭐를 가야 된다고? 딱 이름을 지셔봐. 제자의 길을 가야 돼. 제자의 길을 간다고? 예. 그럼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어떤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어떤 도력을 갖고 오셨는데 이런 말을 하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하얀 입고? 어디에서 입고. 왔어? 어디에서 오셨죠? 물에서. 물에서 오셨어? 예. 그 할머니? 예. 하얀 꽃가루 썼고, 예. 꽃가루 쓰고 물에서 오신 할머니가? 예. 자, 이 할머니는 언제부터 오셨었대? 오래됐지.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제자가 분명해요? 예, 맞습니다. 50점은 맞고 50점은 틀렸잖아. 조금 애매한데 나이에 비해서 좀 맑아요. 심성이 맑아.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 그 다음으로 한번 애매하지만. 예, 예. 저도 한 번 더. 세 분의 선생님의 추천으로 2차 테스트에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희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고 정신과를 들락날락을 많이 했어요. 우울증이 심해갖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도 그냥 저기만 나오지 병명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 한 750인가 700 얼마를 주고 했어요. 그래서 내림굿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내림굿을. 말문을 텄나요? 네, 말문을 터서 손님을 봤었어요. 손님을 보다가 한 1년 7개월 정도 됐는데 꿈에 할머니가 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무신처럼 배를 만들었더라고요. 나무배식으로. 그래갖고 제가 7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7분을 다 태우고 가고 이렇게 강인지 호수인지 거기에서 배가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는 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셔갖고 그분이 이제 법당을 치워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본인은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제가 제자면은 먼저 처음에 신내림 했을 때처럼 제자길을 가고 싶고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보름씩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하고. 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인가? 아니다. 그러면 본인은 제가 묻겠어요. 본인은 신이라면 이 길을 또 지금 이 나이에 계속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힘들어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요. 그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조속으로 돼서 조속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조속으로 흔들리는데 경치
당신이 진짜 제자라면 우리 꽃대신당 선생님이 울리는 제천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본인이 내가 올려볼 테니까 마음에서 엄마가 그냥 마음에서 우리 이은경 씨가 다 포함을 해 하셔야 돼. 그냥 잊지 말고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다 해결을 해주니까 알았죠? 신을 받았다가 물린 뒤 다시 이 길에 선 지원자. 신의 뜻을 여쭙기 위해 꽃대신당 마스터의 축원이 이어지는데, 하지만 긴 축원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지원자. 우리 엄마야, 마음만 이렇게 자꾸 우리 이렇게 얼음장만 주시고 뭐가 이렇게 안 와요? 응? 뭐가 안 와? 그냥 서글프기만 해? 묻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이은경 씨는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도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없던, 그러니까 모시지 말아야 될 조상에서 오시다 보니까 꿈에 제가 봤을 때는 가신다고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거를 조금 어떻게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조금 이런 무속이나 한 분을 정말 인연이 된다라면 잘 만나서 본인 공을 조금 닦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조금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다 너무 쩔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인연법에 따라서 내법당이라고 어디 선정을 해서 공을 받을, 그렇게 하면서 풀어가셔야지 신이 모셔서 다시 가는 제자 아니에요. 왔을 때 응감도 전혀 없었고. 오랜 세월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10명의 지원자들. 착하게 해줄게 선생님, 착해. 진짜요. 마스터들은 이들에게 날카로운 질문과 무구 테스트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선물했다. 10명의 지원자 가운데 1차 테스트를 통과한 5명의 지원자들. 다음 주 과연 신과 소통하는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오감을 열어 영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2차 테스트. 그리고 더욱 까다롭게 신과의 교감을 알아볼 3차 테스트. 과연 마스터들의 선택을 받을 운명의 결정자는 누가 될지. 운명을 건 테스트가 다음 주 이어집니다. 더 마스터 마지막 신병 테스트를 함께할 지원자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